현대차 그룹이 경기 수원시의 주상복합단지와 화성시 소재 호텔에서 로봇을 활용한 자율주행 배송 서비스 실증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송 로봇은 무선 통신으로 주문 세대로 배송을 하는 건데 미래 먹거리 로봇 시장, 국내 기업들은 어디까지 나아갔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현재 글로벌 차세대 먹거리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로봇 산업이죠. 뭐 산업은 너무 중요하고 이제는 서비스용 로봇까지도 점점 우리 일상생활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어제 기사를 봤는데 네. 정말 배송을 집 앞까지 해주더라고요. 맞아요. 네, 도대체 얼마나 기술력이 발달된 겁니까, 지금? 근데 사실 아직 눈으로 못 봐서 네. 기사로만 봤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조금 네. 와닿지는 않는데 네. 우리가 요즘에 고깃집 가면 네. 그 배달 이렇게 오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이제 이 로봇을 활용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을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부분이 네. 이제 조금씩은 상용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무엇보다 사실 이제 산업이 성장을 할 때 네. 소규모 기업들의 움직임이 또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대기업들이 얼마나 좀 적극적으로 진입을 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 네. 이유가 뭐냐면 대기업이 진입을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의 캐파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작은 기업들을 무시하는 거 전혀 아니고요. 뭐 정말 조그마한 상권이 있으면 그런 데는 사실 대기업들의 이런 브랜드력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시장의 캐파가 굉장히 크면 그 안에서의 좀 먹거리들을 챙기기 위해서 굉장히 좀 많은 자본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로봇 시장에 정말 많은 대기업들이 그리고 전 세계적인 기업들이 좀 진입을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 성장력이 굉장히 큰 것이고 미래의 먹거리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뭐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제 배송에 대한 이런 실증 사업들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실증 사업에서 유의미한 이제 또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이에 따른 또 상용화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좀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또 삼성에서도 의료용 로봇에 대한 또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보행 보조 관련된 이슈인데 이게 또 CES에서 좀 공개가 됐었던 이런 제품에 대한 출시 예고들 그러니까 또 CES가 또 바로 다음 달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또 추가적인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가 지금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자율주행을 굉장히 많이 꿈꾸고 있는데 사실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전부 다 로봇화가 되지 않으면 좀 어렵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ETF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이슈들이 많이 있었죠. 사실 로봇 관련된 ETF가 없었고 그래서 메이저적인 이런 수급적인 흐름들이 좀 뒷받침이 되는 부분에서도 사실 이번에 ETF가 나온 것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글로벌적인 ETF에서도 사실 유의미한 좀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산업에 대한 성장 흐름들이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섹터이다 보니까 뭐 거기에 따른 뭐 이제 자금들이 늘어갈 가능성이 크고요. 또 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이 최근에 로봇을 또 유망 업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로봇이나 우주 산업 같은 경우는 네. 앞으로 정말 많은 먹거리를 좀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유망 사업인데 이게 얼마나 단기간에 되느냐가 사실 주식시장에서의 좀 중요한 관점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이런 실증 사업들 그리고 제품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런 시기들이 좀 앞당겨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일단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면 또 메이저 펀드들이나 또 기타 수급들의 좀 긍정적인 유의미한 수급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이제 로봇 산업을 하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에 대해서 사실 물음표를 좀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펀더멘털을 보시게 되면 사실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런 그 이제 기본적인 분석을 해보시면 적자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커졌는데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흑자 전환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유의미한 성장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성장성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로봇 시장 자체가 약간 서비스 쪽에 많이 포커스가 네.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고깃집에서 이제 배달을 해준다거나 커피도 커피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포커스
플러스가 되어 있고 그 부분에서도 사실 중국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의 이런 아직까지는 많은 네. 이런 부분들은 없지만 대기업들과 동시에 동반적으로 좀 성장을 해나간다면 충분히 그 안에서의 좀 유의미한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저는 로봇 시대가 반드시 열린다고 보는 제일 큰 이유가 출산율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굉장히 좀 낮은 상황이다 보니까 인력난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좀 큰 상황이고 또 베이비붐 세대가 결국에는 이제 많은 이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점점 이제 고령 사회가 되면은 이제 후 세대들이 좀 그것들을 받아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좀 움직임이 나오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로봇 산업에 대한 이제 수혜는 점점 더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뭐 2차 전지나 이런 쪽도 보시면 공장 자동화 부분에서 좀 이슈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역시나 로봇 쪽으로 이제 확장이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로봇 산업을 좀 중점적으로 보신다면은 뭐 네. AI라든지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네. 반드시 할 때 같이 필요한 뭐 6G라든지 이런 네. 섹터까지 같이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국내 굵직한 기업 중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좀 공격적으로 AI 그리고 로봇 산업, 모빌리티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로봇 산업의 성장성 많은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거고 어쨌든 성장하긴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현대차 그룹에 해야 될까? 그렇다면 뭐 자동차는 너무 연동되어 있는 것 같고 네. 로봇 개별주를 좀 넣어야 될까? 아무튼 고민이 되게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어떤 종목을 좀 가장 수혜주로 보시나요? 사실 이제 로봇 섹터에서 좀 인기가 많은 쪽이 이제 협동 로봇이라든지 네. 이제 뭐 감속기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뭐 엔진이나 감속기 부분이 이 로봇을 만드는 원재료 값에 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거의 70% 정도죠. 차지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대표적으로 뭐 SPG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UL 로보틱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일단 뭐 합동 로봇이나 협동 로봇 그리고 이런 감속기 쪽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로봇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양극재, 음극재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대 원소, 4대 재료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 섹터 산업들이 성장을 하면서 좀 성장을 견인했었던 것처럼 로봇 산업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뭐 이런 핵심 내재화 기술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이제 이족 보행 관련된 개발한 이력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있고요. UL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협동 로봇 쪽에서의 좀 유의미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뭐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공장 자동화 부분에서도 네. 굉장히 좀 이슈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 뭐 최근에 이제 뭐 IRA 법안으로 사실 미국 지역에 많은 공장을 짓게 되는데 그 안에서도 사실 자동화 이슈가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